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IV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HIV는 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정말로 편안한 종목입니다. HIV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머릿속에 정리가 딱딱딱 그냥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이철비. 전혀 어렵지 않다. 의심을 가질 땐 의심을 가지면 되고, 확신을 가질 때는 단 1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판에서 수익을 또 크게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시기일까? 합심할 때입니다. 합심할 때.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합심을 할 때다. 누구하고 합심을 해야 되느냐? 주식판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상태고, 절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근데 HIV의 전망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반박 불가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과거에 뭐가 어쨌고 저쨌고 뭐죠. 아무 소용없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고,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자, 그렇지만 항상 이제 이 엄청난 이 롤링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염두에 둘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답을 다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그걸 못 푸는 사람들은 왜못 풀어내느냐? 조급증과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그냥 HIV 세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HIV의 이 엄청난 데이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주가는 일희일비도 아니고 분희분비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글로벌 증시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했죠. 글로벌 증시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없다. 얘는 글로벌 증시의 이런저런 악재를 전부 다 그냥 씹어먹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개별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HIV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근데 이왕이면은 증시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더 좋은 부분은 돈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흩어지는 이런 전반적으로 다 좋은 증시보다는 HIV가 상당한 이 기대감과 가능성 이런 강력한 재료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증시가 HIV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고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코로나로 가고 엠폭스로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로 가고 미증시 좋다 길주로 가고 이게 전부 다 퍼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될때 HIV가 약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돈들이 이제 크게 갈데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이큰 손들,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나 단타꾼들, 이런 이 세력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누가 합심할 때냐? 세력하고 합심할 때입니다. 합심할 때. 세력들은 크게 먹으면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이제 또 때가 오면은 또 수익 내고 실현하고, 수익 내고 실현하고, 수익 내고 실현하고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한다. 그러면서 HIV는 계속 성장하죠. 왜 성장을 계속 해 나가느냐? HIV는 지금 가남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가치적인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한번 확 떨어질 때는 또 정말로 무서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HIV다. HIV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쥐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냈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또 그 수익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게 HIV 세력들의 메시와 같은 엄청난 드리블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HIV는 올라갈 때 정답을 다 보여주고 올라갔는데 이걸 갖다가 또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은 정답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합심을 할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합심할 시기고 좀 흔들든 말든 아 몰라. 지금 뭐 FDA 허가 장난이야.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데 개인들이 도움을 줄 때다. 도움을 줄 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외인하고 기관이 합심을 했죠. 근데 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큰 힘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소액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합심을 해버리면 이 압박은 못 견딥니다. 이거 이 공매도들.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제 위로 밀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하고 세력이 손을 잡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관은 이미 손 잡았죠. 손 잡고 밀어올리겠다 하고 있죠. 시동 한번 걸면 HIV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만 지나고 하면은 또 까먹습니다. 이게 올라서다가 내리면 까먹습니다. 이거 그런 걸 까먹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을 낼 때는 제대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제대로 수익을 내야 된다. 우리 회원님들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최꼭대기에서 수익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뭐 200원, 500원, 뭐 1000원 더 먹으려고 하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다. 그래서 정말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은 그냥 예술의 경지입니다. 예술의 경지. 자, 진짜로 이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기운TV 저와 우리 회원님들의 보물 같은 종목입니다. 정말로 보물 같은 종목.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냐고 또 크게 수익을 내고 있고 정말 보물 같은 종목인데 HIV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매집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다 전화 돌렸다고 했죠. 그러고 홀딩 강홀딩 내려가도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여기서 안 여기서 팔면 되잖아.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지금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내리면 또 사면 되니까 이렇게 수량 늘려서 그럼 이제 밀어 올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은 밀어 올리는 그런 시기다.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만 가지고 해석한다. HIV에서 어디 차트만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확신, 믿음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올라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답을 보여주고 돈을 벌어가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일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박솔진영 HIV 보도자료에서 묻어난 HIV 리보세라닙에 대한 간절함. 이게 뭡니까? 주가 강력하게 올리겠다는 간절함.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이런 소식들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다 돈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난섬 황유포 이런 소식에다가 담관암 소식에다 계속해서 엄청난 밑밥이 깔려있는 상태다. 두 배 이상 기어 늘었죠. 밑밥이 상당히 많이 깔려서 베이스가 잡혀있는 상태고 그리고 HIV 글로벌 제약 흑자 재난의 사상 최대의 실적. 이런 소식까지 계속 나왔죠. HIV 그룹이 한번 시동 걸고 날아가면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날아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신입생들은 모르겠죠. 얼마 안 된 신입생들은 알 수 없다. 폐암에서도 효과가 있죠. 폐암에서도. 그러니까 36.8% 완전간에. 엄청나죠. 완전간에가 36.8%다. 객관적 반응률 86.2%다. 약이 좋다라는 거는 절대로 반박 불가입니다. 누가 이 리보세라니 병용에 대해서 아 이건 너무 과하게 선전하는 거냐. 뭔 소리입니까? 과하게 선전하는 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 그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지가 못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거, 배가. 질투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 HB는 이런 분위기를 딱 보면은 뭔가 이 직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지 이 확신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 경제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계속 올라가겠다고 이미 예고해놓고 있죠. 이야기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야, 근데 내일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돼요.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해 하는데, 내일 내려가고 윗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만 중요시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봐봐. 여기 올라가다. 아, 여기 팔 걸 내려갔잖아. 아, 팔 걸 이러고 있죠. 일단 올라가니까. 오,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지금 당장 그리고 혹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내려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 두근두근 뭐 그러다가 좀 내려가면 아이고 안 되네. 나는 이제 본전치기 하고 나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간 순매도 이랬죠. 지금은 합심해서 밀어올릴 때다. 아주 멋지게 밀고 올랄 겁니다. 흔들면서 당연히 흔들면서 하죠. 이 개나 소나 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내게 불나방들까지 쉽게 들어서 쉽게 수익 내게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HB는 그렇지 않아. 안 해준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흔들면서 메시처럼 드립을 해서 뭐 수비수 한 7명 다 제껴버리고 그런 식으로 털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방향을 봐야 된다. 큰 방향. 큰 방향을 봐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